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포커님 어서 오세요. 우선 오늘은 북촌 손만두 특집이고요. 이게 그릇이 잘안 보이는데 이거는 유명한 것만 사왔어요. 이거는 오 국물 흐르겠다. 이거 피냉면 매운맛. 피냉면 매운맛. 이거는 칼국수. 짜잔. 칼국수. 요거는 좀 특이한 거던데, 냉만둣국. 냉만둣국. 냉만둣국은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와. 이거는 큰 모듬 만두인데, 이거는 튀김 만두 같은 거고, 김치 만두, 새우 만두, 새우 튀김 만두, 굴림 만두, 갈비 만두. 골고루 다 사왔거든요. 잠시만요. 됐다.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얼른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피냉면은 매운 거 샀어요. 매운 거. 잠깐만. 한번 잘라야겠다. 피냉면이 뭐냐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피냉면인지. 와. 북촌 손만두가 만두집 중에서 좀 유명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오늘 한번 북촌 손만두 특집을 해보는 거예요. 와, 이거는 냉만두국인데, 냉만두국 처음 봐요, 저는. 메뉴 중에서. 자, 뭐 먼저 먹어볼까? 손순이 안녕하세요. 뭐 먼저 먹지? 굴림만두 먼저 먹을까요? 갈비만두? 아, 저 만두 킬러거든요. 만두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안에 갈비가 이렇게 쏙 들어있는 갈비만두 먼저 먹을게요. 갈비만두. 보이나? 안에 요렇게 협찬 아니고 제가 사온 거예요. 배고팠는데. 이 맛이야. 우선 칼국수 먼저 먹을게요. 칼국수. 와, 한 개도 안 짜고 진짜 맛있다. 잠깐만. 7번이면 한 개를 팬클럽까지 반가워요. 와. 와. 얼큰하고. 하우스보이님 안녕하세요. 국물이 꾸덕꾸덕한 게, 아. 다음에는 김치만두 먹어볼게요. 김치만두 맞지? 김치만두 먹을게요. 안에 이거 뭐, 꽉 차있어. 아.
제가 원래 김치만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시지도 않고, 냉만둣국. 이게 안 보여서 조금 아쉽네. 소주일 것 같고. 오늘은 그냥 먹을게요. 냉만둣국인데 이게 안에 이만한 만두가 들어있어요. 냉만둣국인데 이만한 만두가 들어있고 육수가 약간 냉면 육수 같은 그런 육수예요. 와, 이것도 되게 색다른데? 아, 시원하다. 와, 가격은 36,000원 정도 줬어요. 와, 냉만둣국 괜찮다. 엘님 한글 평가할까요? 반가워요. 와, 피냉면 먹겠습니다. 피냉면. 비냉면. 아, RS 로즈님, 500개. 500개 먹고 리액션 하겠습니다. 와. 500개 리액션 하겠습니다. 아레스로제님. 아레스 500개 감사합니다. 아레스로제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레스로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코끼리님 한계롱 팬글러까지 반가워요. 저 유튜브에다가 이나짱 검색하면 나오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와. 이건 무슨 만두지? 회장님 어서오세요. 튀김만두. 튀김만두. 손으로 먹을게요. 만두 엄청 크죠? 튀김만두. 와. 진짜 바삭바삭하고, 안에 속이 꽉 차있어. 약간 중국집 튀김만두는 눅눅해지잖아요. 이건 진짜 바삭바삭해. 스톱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와. 이거 갈비만두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저 아까 인천 터미널 안 갔어요. 와. 칼국수도, 원래 칼국수도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요. 피냉면 매운 거 시켰는데 별로 안 맵네요.
배달 안 해줘요. 아, 시원하다. 약간 비빔냉면에 육수 있는 건데 약간 좀 더 매콤해요. 36,000원 정도예요. 머리색이요. 머리색 매트 브라운이요. 네, 염색했어요. 와, 이거는 새우 튀김 만두인데 되게 희한하게 생겼다. 이렇게 끝에 새우가 달랑달랑. 그냥 새우 만두랑 새우 튀김 만두랑 뭐가 다르지? 와, 안에 이렇게 돼 있어. 와, 근데 새우 튀김이 아닌 것 같은데? 안에는 고기고 끝에는 새우. 와, 안에 꽉 차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는 고기 새우 튀김 만든 것 같은데요? 야, 여러분들, 만두는 한만 먹어도 들어가지 않나요? 만두 한, 막, 네다섯 판씩 먹지 않나요? 맛있다. 북촌 손만두야, 북촌 손만두. 피가 얇은 만두는 정말 잘 들어가잖아요. 만두는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아, 그러다가 얼굴 만두 된다고요? 조심할게요. 저는 여기 중에서 좋아하는 만두가 바로 요 굴림만두. 굴림만두가 저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겉에 밀가루 그게 없고, 저 운동해요, 운동. 와, 면이 붙었네? 와, 아, 여러분들 오늘 저녁은 만두 어떠세요? 와, 진짜 시원하다. 와, 아, 개운해. 이거는 그냥 일반 고기 만드는 것 같거든요? 갈비만두도 먹을게요. 밀가루 먹었는데. 근데 이 갈비만두는 약간 그거 같다. 떡갈비 맛, 떡갈비 맛. 마포만두인가? 거기가 갈비만두가 유명하지 않나요? 떡갈비. 여기는 갈비만두가 약간 떡갈비 맛이 나요. 아, 이건 뭐지? 엄청 크다. 완전 크다. 이거는 고기만두가 제대로네요.
와, 진짜 속이 꽉꽉 찼다. 냉면도 꼭 국물은 약간 물냉면 그런 육수예요. 그냥 특별한 건 없고 그 육수에다가 찐만두를 넣어가지고 먹는 그런 거. 뭐. 로자님 야식은 만두 맞아요. 물컹에 파님도 어서 오세요. 솔직히 필냉면은 약간 실망. 필냉면은 그냥 일반 냉면에 다대기 풀고 그런 맛이에요. 왜 피냉면인지 뜻을 모르겠네. 와. 그냥 물냉면에다가 다대기 넣은 거. 그런 맛. 진짜 부촌 손만두 튀김 만두가 대박이야. 제가 먹어본 결과 제일 맛있는 만두는 새우튀김 만두. 떨어졌어. 안에 속이 떨어졌네? 다시 넣어야겠다. 다시 합체. 네, 제 고향이 대구예요. 맨날 먹방이야. 저는 유산소, 무산소 이런 거안 나눠져 있고 그냥 비디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피냉면은 피 같아서 피냉면인가? 색깔이 빨개서? 와. 그렇게 맵진 않네. 뭐 먹지? 아, 새우만두를 안 먹었구나. 새우만두. 와. 와, 새우만두가 짱이다. 진짜 맛있다. 오동통한 게, 맛있다. 여기 인천 송도예요. 짱만님 한계로 팬클럽 가입 반가워요.
여러분들 저 이제 편하게 먹을게요. 이 새우 꼬리를 먹어요? 와, 뿅뿅아지님 조개 팬글럽까지 반가워요. 너무 맛있다. 네, 피냉면 냉만둣국 칼국수예요. 조선말 김양일 팬클럽 반가워요. 북풍선만두 맛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맛있어요. 또 빠졌다. 짤것 같은데, 완전. 아, 빠졌다. 네, 물광의 팬님,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본게 신호등 지키면 오늘 진짜 맛있어 보이죠, 그쵸? 저 만두 엄청 좋아해요. 와, 왜 이렇게 바삭바삭하지?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맞아요. 송도는 먹을 때밖에 없어요. 송도는 놀건 없고 먹을 때밖에 없어요. 쭈꾸미 먹어보세요. 인천 송도요. 피냉면은 자꾸 손이 안 가네요. 피냉면은 손이 안 가네요, 잘. 피냉면 매운맛 시켰는데 한 개도 안 매워요. 아주 매운맛 시키려고 하니까 그거는 한 번도 드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갈비만두도 맛있다. 와. 피만두가 어딨어요? 피만두가 아니라 피냉면. 와, 아, 칼국수도 맛있구나. 전설용 사장님 어서오세요. 제가 원래 칼국수를 잘 안 먹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면발이 탱탱하고 맛있을 줄이야. 자, 바라바라님 어서오세요.
게스트 초대해달라고요? 이거 다 합해서 36,000원이에요. 방송 안 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먹어요. 어, 만두도 다 먹었네. 냉만두국은 약간 아쉬운 게 만두가 별로 안 들어있어. 나머지 이거밖에 없어. 키트점주라니 한계로 핑글러까지 반가워요. 다섯 개로 팬클럽까지 반가워요. 아. 어제 이불킥 안 했습니다. 저는 주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사가 없어요. 주사가 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주사가 뭔데요? 아, 그래요? 제가 다시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아, 칼국수가 걸쭉한 게 진짜, 와, 진짜 맛있다. 아, 저는 일단 면 중에서는 칼국수가 제일 맛있는 것 같고, 만두는, 새우튀김 만두랑 새우만두랑 굴림만두가 제일 맛있어요. 염색이랑 매트 브라운이야? 저 손바닥 안에 점 없는데요? 식비 한 달에 300만원 더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냉면이 피냉면이 이게 아, 왜 피냉면일까 진짜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목이 메인다. 동준불 꽃잎 5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만두가 없어서 이렇게 놓고 갈비만두. 맛있다.
맛있다. 그러게, 자꾸 이게 왜 이렇게 티 목 안 늘어났는데? 원래 육쌈냉면처럼 냉면은 고기랑 먹어야 맛있는데 저는 고기 대신 요 군림만두랑 맛있을까? 어? 좋아, 좋아. 맛있어. 나쁘지 않네요. 맛있네요. 저 금수저, 은수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맛있다. 이 정도는 뭐 괜찮잖아요. 시원해. 여러분들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제가 요즘에 냉방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맨날 콜라 마시고 차가운 거만 먹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는데 순환이 안 된대요. 따뜻한 물 많이 마셔야 된대요. 감사합니다. 고기 만두. 오아시스 왕자님 다섯 개로 팬클럽까지 반가워요. 와, 진짜 안에 꽉 찼다, 꽉 찼어. 저 따뜻한 마테차, 마테차 한 잔 갖고 왔습니다. 이제 음료수 좀 자제하려고요.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 만텀 만두가 어디 갔지? 여러분들은 어떤 만두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들 어떤 만두를 제일 좋아하나요? 물만두? 고향만두 맛있어요? 시장만두, 별풍만두. 제 거 뺏어 먹는 거야? 여러분도 한 개 주세요. 졸림만두. 진짜 맛있다. 고마워요. 와, 다 먹었네. 아, 두 개 남았다. 어느 것을 먹을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딩동댕동 도시락 스팸이래도 굴림만두.